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먼저 PMI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확정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1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그리고 1월 합성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미국의 1월 마켓 제조업 PMI 확정치는 55.5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둔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PMI 지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부분 함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머크, 폴로알프로렌, 포드 그리고 바이오젠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장이 마감된 이후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하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은 기업들의 주가는 빠졌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머크, 폴로, 랄프, 로렌 등이 앞으로 이 실적을 어떻게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춘절 연휴로 이 증시는 휴장을 하게 되고요. 대만과 홍콩도 마찬가지로 설 연휴로 인해서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 증시의 영향이 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증시가 개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요, 4자 대선 후보의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내일 증시의 움직임은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증시 일정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